자, 오늘 가볼 곳입니다. 서울 건대 있는 쪽에, 건대 입구역 있는 쪽에 고향양꼬치. 룸도 있고, 좋아요. 쾌적하네. 역시 양꼬치집은 메뉴가 많은 게 또 이게 또 장점이죠. 먹을 게 많아. 자, 선원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양꼬치를 먹으러 서울 고향 양꼬치에 왔습니다. 저 안에 들어와서 세팅 간단히 끝내고 이제 주문을 할 건데, 영상을 보시기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은 고향 양꼬치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영상임을 사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. 자, 마라 양꼬치, 그 다음 양갈비, 그리고 양념 양꼬치, 맨 마지막은 양삼겹. 자, 골고루 한번 잘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기가 막히다. 와우. 기가 막히게 생맥주 한잔. 자, 먼저 가장 베이직한 양념이 안 된 요거부터 먼저. 양갈비꼬치. 사사. 아우. 아우, 잘하다. 부들한 고기에 적당한 기름진, 특히 어떤 그 초식동물에서 나는, 염소에서 나는 그 누린내나 이런 거 전혀 없이, 야, 기가 막힙니다. 제가 사실 살짝 그 누린향 이거를 좀 굉장히 좀 취약하거든요. 전혀 없습니다. 사사. 야, 양꼬치가요, 진짜 모든 술에 다 잘 어울려. 시원한 맥주도 어울리지만 소주도 좋고, 그리고 거기다가 연태구냥. 일단 연태구냥도 한잔 먹어봐야죠. 안 어울리는 술이 없어요. 진짜 최고야. 와. 자, 마라. 매콤한 마라향, 오우야. 턱 쏜다. 매운맛. 자, 이제 안 먹음. 사다. 새거요.
좋아서 따라하지 마세요. 위험합니다. 꼬바로. 야, 그리고 뭐 가지튀김까지. 와우. 양꼬치는 이제 적당히 먹어봤고, 이 요리에다가 또 한 잔 또. 아, 감사합니다. 또 요리에다가 또 기가 막히게 또 한 잔. 아. 연맥이라고, 연태고량주하고 이 맥주가 좀 섞이면 맛이 어떤 느낌 나냐면, 그 약간 파인애플 향이 싹 나면서 되게 또 좋은 향이 나거든요. 여기다 이 요리들. 아, 그리고 여러분들, 지금 제가 아까 생맥주를 먹었잖아요. 생맥이 지금 3,000원에 판매를 하세요.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양꼬치를 먹었는데, 양꼬치가 4인 4개가 나가면은, 양꼬치 4개가 나가면 마파 더블을 서비스로 또 주신답니다. 아, 여긴 이쪽 근처 사실 무조건 한번 좀 와보실 만한 그런 또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연태곤양주, 맥주. 어우, 야, 마라탕까지도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어우. 야, 마라탕. 어우. 마라탕까지 왔어요. 먼저, 일단, 연맥에는, 꿔바로. 요거부터 한 잔, 예? 사사? 아우. 향 죽인다 진짜. 아, 제대로 된 겉바속촉. 아삭한 겉면에 속은 촉촉한. 아. 야, 어떻게 이러지?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? 맛있다. 와. 야, 이 가지튀김. 중식의 가지가 되게 좀 활용도가 많은 게, 이게 가지로 만두도 만들고. 야. 가지가 확실히 좀 호불호가 많잖아요. 우리나라에서도 반찬으로 많이 볶아 먹기도 하고 막 그런데. 이걸 진짜 약간 좀 양념을 잘 해가지고. 아, 이거. 야, 잠깐만, 이거 큰일 났다. 계속 들어가는데? 뭐야? 나. 이거 무조건 드셔보세요. 와. 서서.
아,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제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남은 음식은 좀 포장을 부탁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집에 가져가서 좀 먹으려고요. 아, 진짜 야, 오늘도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 혹시 서울 건대입구역 있는 쪽에 양꼬치 골목 쪽 좀 지나가시다가 뭐 양꼬치 한잔 하고 싶다, 근데 가게를 잘 몰라서 이제 고민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무조건 와보세요. 강력 추천합니다. 그리고 잡사 방송 보고 오셨다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면 이 사장님이 서비스를 좀 주시겠다, 작게라도 진짜 뭐라도 서비스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니까 믿고 한번 여기 방문해 보시면 정말 기분 좋게 한잔 잘하고 가실 거라고 제가 장담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오늘 진짜 너무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바이바이, 고맙습니다. 포장해 와서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. 남은 것들.